의사쌤하고 원래 아는 사이야? 아니, 나 의사선생님 오늘 처음 봤는데. 근데 아까 왜 그랬어? 상황은 이러했습니다. 의사선생님이 회복실에 있는 저에게 주의사항과 수술 결과를 말해주러 오셨는데 제가 마취가 덜 풀려서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. 아, 수술은 잘 됐고요. 주의사항 몇 개 알려드릴게요. 말해봐. 말해봐. 뭐 제가 알던 친구처럼 반말로 대답을 했대요. 근데 의사쌤도 당하지 않고 반말로 다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그럼 자 이제 몇 가지 말할 테니까 잘 들어. 알았다고. 빨리 말해.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데 당분간 가면 안 되고. 나 원래 잘 안 씻어. 알았어. 그럼 됐고 베개는 높은 거 배우자고. 그리고 야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. 넌 항상 그 입이 문제야. 조용히 해. 알겠어. 알겠다고. 그럼에도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대요. 알겠어. 그만할게. 그럼 다음 주에 봐. 의사쌤은 쿨한